제가 애트미를 만난 것은 지금 6년이 됐습니다. 6년 전에 우연찮게 애트미를 만나게 됐습니다. 보험 영업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데 화장품은 가격조차도 몰랐습니다. 제가 애트미 만날 때 아이크림을 어디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스타마스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애트미는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만 싸고 좋다고 생각만 들면 사용만 하면 자연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연찮게 애트미를 만났는데 그 애트미를 만나기 한 달 전에 제가 하던 개인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20년 동안 영업을 해왔는데 뭐든지 영업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화장품 장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바로 찬성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화장품 장사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집사람이 써보더니 제품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제품을 이제 메세터 주문을 내려가지고 아는 분들한테 제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10세트를 주문 내려가지고 아는 분들한테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약 30% 정도, 약 3명 정도만 크레임이 걸리면 안 하겠노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생각외로 10명 다 대단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빠진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어디에서 배워야 되느냐? 이 석세스 원데이 세미나에서 배우셔야 돼요.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보험 영업을 오래 했다 그랬죠? 보험 영업을 20년 이상 하게 되면 박사가 됩니다. 박사. 보험을 잘하는 박사를 뭐라 그러냐면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신. 도박 잘하는 사람은 도신이라 그러듯이 저는 보험 영업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제가 부도가 나고 다른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애트미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보다 더 좋은 비즈니스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법을 배워 가셔야 됩니다. 방법을 배우셔야 쉽게 하면 내가 대구에서 서울 성공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으면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자기 혼자 부산 방향으로 가도 서울이 나옵니까? 서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품을 전달할 때도 정확하게 알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얼굴에 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해요. 그러니까 고객이 얘기합니다. 이거 부작용 아니야? 안 쓸래?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반품에가 바로 취소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케어를 해줘서 그분이 매니아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애트미에서는 어떻게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오토 판매사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오토 판매사만 되면 성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토 판매사 그 위의 직급은 저절로 밀려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애트미 비즈니스의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입니다. 오토 판매사 될 때까지가 가장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탄탄대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고 나면 팀장, 국장, 본부장은 저절로 밀려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3년 만에 리더스크립이 됐고 5년 만에 로얄 리더스크립 멤버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토 판매사까지만 어떻게 하면 갈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오토 판매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토 판매사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라인이 두 개밖에 없죠. 라인이 두 개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팀이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왼쪽 팀과 오른쪽 팀이 있는데 왼쪽 팀에다가 내가 소비자를 이렇게 가입을 시켜서 등록을 시킵니다. 오른쪽에 또 소비자를 등록을 시켜서 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이분들도 애트미의 좋은 제품이 싸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자동으로 구입을 해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주문하는 금액의 포인트가 보름마다 1일부터 1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 보름 동안 좌측에 250만 포인트 우측에 250만 포인트가 일어나면 판매사라고 그래요. 판매사. 여기까지는 오토가 아니에요. 오토는 영어로 자동이죠. 자동이라는 말은 16일부터 말일까지도 이 매출이 일어나야 돼.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 판매사 도전해봅시다 그러니까 한 6개월 1년쯤 내가 판매사 도전해서 판매사가 딱 됐는데 그 다음에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름 있다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판매사 됐는데 월급이 자꾸 안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판매사만 되면 계속 200에서 400만에 나옵니까? 아니죠.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나는 집이고 땅이고 다 팔아가 판매사 한 100개쯤 해놓겠다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고 16일부터 말일 사이에도 누군가의 주문에 의해서 250만 PV가 좌측 우측에 주문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에 주문이 일어나려고 하면 소비자가 자동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자동으로 주문하는 그 소비자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토 소비자.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애터미는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은 아니고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애터미 쇼핑몰을 가입을 시켜서 그분이 알아서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가장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부지런해야 돼요. 한 명한테 얘기해놔놓고 제품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배우원들이 얘기합니다. 애터미는 스스로 주문하는 거래. 네가 알아서 주문해. 그러면 주문할까요? 주문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배우면 대부분 알아듣습니까? 몰라요.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 분의 고객을 가입을 시켜서 이분을 고객 관리를 통해 가지고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해모임을 전달하고 화장품을 전달했다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분은 그대로 놔두고 본인이 알아서 주문하라 그러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소비자는 다 소비를 하지 않는 비소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많이 모집을 한 것 같은데 주문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소비자분들을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오토 소비자까지 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본인이 애터미 제품의 매니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애터미 매니아. 애터미 매니아가 돼요. 나는 애터미 마트의 사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트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 가게에 있는 물건은 내가 써야 돼 안 써야 돼? 한 번의 파트너가 아직 애터미 공부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에 갈 때쯤 돼가지고 마트에 잠깐 들렸다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왜 마트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 좀 살 게 있다 그래서 갔다가 나오는데 보니까 간장을 한 병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애터미에 간장이 있는 거 모르셨어요? 이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애터미 간장도 나와요? 사업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마트에 물건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나 이 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제품을 애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매니아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애터미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 기본 철칙입니다. 우리는 모든 회원들이 애터미 제품을 모두 다 쓰게 하는 매니아만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쓰지 않고 남한테 가서 권한다? 그건 있을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해모임을 막 권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안 드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모임 좋다 카드라. 카드라 방송이 장사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해모임은 그런데 어디에 줬습니까? 당신은 먹습니까? 그러면 어?
그래가지고 무슨 비즈니스를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자분들도 다 애트미 화장품을 전 제품을 다 씁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애트미 매니아가 되는 것. 우리 전 제품을 다 이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 댁에 가시거들랑 제품 리스트를 하나 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과연 전체 다 쓰는지 안 쓰는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소비자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이 소비자를 찾아 나서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을 들어야 말이죠. 제일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가족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냐면 저 애터민과 뭔가 하러 다니는데 저걸 내가 써주면 계속 할 것 같으니까 나라도 안 써줘야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잘 됩니까? 영업을 해본 사람은 말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생전 뭐 소뚜껑 운전만 하다가 나온 사람이 말이 잘 돼야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가장 쉬운 방법,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걸 보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 다 잘 때 베개를 앉혀놓고 설명하면 됩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잘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험 영업 시작하면요, 시작해가 1년 지나고 나면 10명 입사하면요 한 명도 안 남아요. 다 그만둬요. 연습을 이렇게 뭐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어떠냐면 얘기만 하면, 쓰기만 쓰면 매니아가 돼버리는 것이 우리 제품이고 우리 보상 플랜이고 우리 회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습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서 고객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고객을 만나기 위한 전초적인 준비 작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명단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명단을 작성을 하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전화를 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전화를 하는데 아, 네 애터미 들어봤냐 그러니까 뭐라 하냐, 네 어제 그저께 내한테 그 얘기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명단 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명단을 일단은 분류를 해야 됩니다. A그룹, B그룹, C그룹 분류를 해야 돼요. A그룹은 내가 가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면 분명히 해줄 것이다. 내가 보험을 얼마나 들어주는데 애터미 화장품 한 세트 안 팔아줄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사람 안 사줍니다. 안 사줘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은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 A그룹. 그 다음 B그룹은 내가 가기는 가는데 해줄란지 안 해줄란지 모르겠다, 해온 해줄란가? 이런 사람. C그룹은요 절대 안 해줄라는 사람. 이렇게 C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은 혼자 가지 마시고 스폰서와 동행을 해서 안내하는 게 좋습니다. 왜? 확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B그룹은 자기가 혼자서 해보는 겁니다. C그룹은 가가지고 연습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해되겠죠? 근데 결과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C그룹에서 결과가 가장 많이 나와요. 아는 사람들은요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왜? 학교 다닐 때 지가 내보다 공부를 좀 더 잘했다고, 내가 애터미 정보 들고 가면 너는 학교 다닐 때 내보다 공부 못했잖아, 내 말 들어라, 그거 다 단계돼, 하지 마라, 애터미 끝났다 끝났어 뭐 이러는 거예요. 인터넷 가봐라, 싸게 파는데 그거 되겠냐? 네.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런 얘기만. 근데 내가 그 사람은 절대 안 할 거라고 무심했던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작성을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이 명단들을 3개월 안에 모두 전달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단이 100명이 있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세미나 들어보니까 한 1년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걸 가지고 그냥 울고 먹습니다. 100명 나누기 10달 해가지고 한 달에 10명씩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달에 가보니까 그럼 어제 내 가입했는데 이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애터미 정보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달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명단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로운 명단을 계속해서 추가를 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애터미 얘기를 해야 돼요. 애터미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품이 싸고 좋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만 하면 됩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나면 애터미 얘기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저는 식사하러 가면요 웬만하면 식사 시간 조금 지나서 갑니다. 식사 마치고 나는데 주인을
잠깐 부릅니다. 사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그러면 쫓아옵니다. 뭐 음식물에 이물질 나왔나 싶어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럼 바로 선크림 내가서 손 내보세요. 쫙쫙 발라봅니다. 이게 뭐예요? 선크림이에요. 오, 선크림 되게 좋네. 어디서 나왔어요? 한국 콜마에서 만들었는데 애터미가 취급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진짜 좋네. 얼마예요? 14,800원. 왜 그래 싸요? 내가 중국에 무역하는데 내가 무역업자라고. 제가 중국에 파트너가 딱 두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어때? 그분이 한 개 달라고 이렇게. 그러면 한 개 딱 이제 제가 판매를 하게 되죠. 그따가 또 그냥 비비크림 나가 거기다 또 쫙 발라버립니다. 비비크림 선크림 위에 그대로 먹어버리니까 이렇게 좋아요? 이건 얼마인데요? 14,800원. 그러면 어때? 두 개 딱 팔고 나면 그날 밥값 공짜입니다. 제 주변에, 제 센터나 이렇게 어디 가는 주변에는요, 판매하지 않은 식당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팔아. 심지어 길 가다가도 애템이 얘기합니다. 일부러 가서 부딪힙니다. 가다가 있잖아. 턱 부딪혀. 물어보고, 왜요? 그럼? 왜 부딪히냐고 묻죠, 그죠? 애템이 아세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신호등을 딱 받았어요. 아주 그냥 멋있는 분이 차를 딱 타고 운전을 해 가는 거예요. 저분을 좀 내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좀 내려보라 그럽니다. 그럼 있잖아요, 창문을 이제 내려가지고 왜요? 저 앞에 좀 세워보라고. 그래서 무슨 뭐 일이나 있는지 뭐 진짜 세웁니다. 그분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애터미 들어봤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있잖아요, 그분 파트너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파트너한테 훈련시켜놨더니 파트너가 한번 했는데 신호등을 딱 봤는데 진짜 멋진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내리라 얘기는 그 사람은 아직 수준이 안 돼서 못하고 쫄쫄쫄 따라갔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서면 얘기하려고. 근데 대구는, 대구 시내에서 저 가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쫄쫄 따라가니까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가면 설 줄 알고 따라갔더니 가창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넘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차를 앞에 세워가지고 좀 세웠는 거예요. 내려보시오. 깜짝 놀라게 여성분이 나오다 보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혹시 애터미 아세요? 그러니까 나 애터미 회원인데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쉽게만 전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다. 내가 고객이 있고 없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본인이 전달했는 사람이 성공하는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달했는데 그분 지나서 성공자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소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을 이제 만들면서 제품을 전달합니다. 아주 가벼운 제품들을 전달하죠. 치약도 전달하고 칫솔도 전달하고 김도 전달하고 뭐 라면도 전달하고 아주 성심성의껏 전달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제품, 가벼운 제품 하나가 나중에 사업자로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선크림 하나 갖다 달라 그러니까 계산합니다. 저까지 기름값이 1,350원이고 오고 가고 안 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전달하는 그 고객은 예비 고객이단 말이에요. 예비 고객. 지금 기름값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달하고 거기서 계속 또 추가적인 설명을 해서 애터미 매니아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업자를 발굴해 나가는 것이 비즈니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분들 중에서, 이 소비자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면 오토 소비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오토 소비자를 찾아내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토 소비자는 어떤 기준을 오토 소비자라고 그러냐면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주문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원 가입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 스스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개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되는 분을 오토 소비자라고 그래요. 제품은 전 제품을 다 이용을 하겠죠. 그런 분들을 오토 소비자라고 그래요. 우리 애터미 사업은 오토 소비자를 얼마만큼 만들어가느냐, 이 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토 소비자를 얼마만큼 만들면 우리는 오토 판매사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 좌측 그룹에 매월 10만 PV를 이용하는 오토 소비자를 좌측 팀에 50가구예요. 우측 팀에 50가구를 만드는 일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래서 50가정만 만들면
나는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매월 2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연금성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상속까지 연금 형태로 나오는 비즈니스가 애터미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소득이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토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소비자한테 계속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다른 제품을 전달해야 돼요. 처음에 가가지고 오기 힘들다고 했잖아요. 한꺼번에 전부 다 얘기해버리면 단 한 개도 전달 못합니다. 그냥 카다라고 내놓고 이것저것 설명하면요 150가지 설명해보이소. 아이고 머리 아프다고만 이래버린대요. 그래서 한두 가지만, 아주 내가 자신 있는 거 한두 가지만 설명해서 그분이 애용을 하게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두 가지, 세 가지, 열 가지, 스무 가지, 50가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이 오토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 명심을. 이 오토 소비자가 오토 판매사의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애틈에서 오토 판매사를 거쳐서 오토 팀장, 오토 국장이 되고자 한다면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애틈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이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갔을 때 그분한테 쉽게 말하면 총을 안 맞아요. 총 맞는 게 뭐냐면 반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가봐라, 여자분들 화장품 바꿔 쓰는 줄 알아? 절대 화장품 안 바꾼다. 제가 애터미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반대 얘기 들은 게 뭐냐면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안 바꿔 쓴대요. 화장품 안 바꿔 씁니까? 싸고 좋으니까 다 바꿔 봅니다. 똑같은 가격 대비 얘기하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싸고 좋으니까 다 바꾸더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 또 한 방 더 맞아가지고 피가 이제 양쪽에서 줄줄 납니다. 그럼 전화하면 내일 원데이인데 가보자 그러면 바빠서 못 온다 합니다. 그 바빠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양쪽에 총마자가 피 흘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치료를 해줘야 돼. 치료를 가가지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그냥 팍 찔러가지고 네 총 맞았지 이래가지고 예,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다듬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확신, 제품에 대해서 확신, 보상 플랜에 대해서 확신,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 제품이 싸고 좋으면 고객은 몰려올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고객을 많이 전달하면 될 것인가, 이건 뭐 이거밖에 없는데 그 확신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반대가 오더라도, 거절이 오더라도 그걸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라고 거절을 안 당했겠나 이 말입니다. 그죠? 수천 번, 수만 번 당하죠. 근데 저는 거절하면 그냥 웃습니다. 그냥 즐깁니다. 자, 확신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이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유부단해져. 우유부단. 한 6개월쯤 했는데 이 되는 기가 많은 기가 안 되는 거다 이거. 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한 입을 뜯고 사는 사람이 제일 반대합니다. 한 1년만 해보겠습니다. 1년을 해보겠어. 허락을 맡았어요. 1년쯤 돼가지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집에서 얘기하면 1년쯤 되면요 바깥분이 얘기를 합니다.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오늘이 딱 만 1년째 돼. 통장 한번 가져와봐라 합니다. 통장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죠. 얼마 나오노? 막 닥달을 하니까 이번 달은 좀 적게 나왔어요. 15만 원. 하라 그러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살살 빕니다. 6개월만 더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6개월쯤 했는데 딱 6개월 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쯤 나오나? 이번에 조금 많이 나왔어요. 22만 5천원. 하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겠어요? 하지 마라 그러죠. 반대가 너무 많다 말입니다. 반대가. 그래서 이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세워놓고 그것을 몰입을 해야 돼. 몰입을. 내가 이거를 목표를, 꿈과 목표를 딱 제하면 기한이 나옵니다. 기한. 오토 판매사를 언제까지 갈 건가? 이 기한을 정해놔야 돼요. 1년에서 2년이면 충분하게 200에서 400만 원 오토 판매사 다 되고 있어요. 그럼 설사 예를 들어서 2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2년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2년 이후부터 평생 200에서 400 나오면 기분 나쁩니까? 공무원 해가지고 퇴직금으로 연금 2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면 20년 근무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20년 근무해가 200만 원 받는 게 낫습니까? 2년 해가 200만 원 받는 게 낫습니까? 낫지요? 요즘은 변호사분들도 다 폐업한다고 그래. 폐업. 변호사 자격증이 좋다고 그래요? 판매사 자격증이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변호사라면 힘들어 안 됩니다. 머리가 돌아가야 하죠, 지금. 판매사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어떻게만 하면 싸고 좋다고 얘기만 하면. 그래서 꿈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난 뒤에 해야 우유부단하지 않고 거절이 왔을 때도 즐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쉽게 말하면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각오를 선포를 하고 나와야 돼요. 거울을 딱 보면서 이태수 넌 할 수 있어 이래야 돼요. 몰라 니 하긴 하는데 될란지 안 돼 두고 보자. 그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우리 뇌는 내가 입술을 얘기를 하면 그대로 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못해? 다른 사람도 하는데 세탁소 아주머니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비우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오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분명 애템에서 성공할 것이다. 제가 왜 성공했는지 압니까? 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애템이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결단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우리 일은요 이성년 박사님의 강의처럼 1만 시간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우리 올림픽에 금메달 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가지고 금메달 땄나 이 말입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 훈련하면요 10년입니다 내가 그 성공의 기간을 5년으로 당기려고 그러면 몇 시간 활동해야 돼요? 아, 계산이 좀 복잡하죠? 죄송합니다. 6시간 활동하면 5년 만에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2배로 12시간 전달하면 2년 반에서 3년이면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2년 반, 3년에 성공했는 사람들은 그 활동 시간을 늘린 사람들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단을 하고 미치도록 전달을 해야 돼요. 고객이 나를 볼 때, 내 파트너가 나를 볼 때, 내 주변이 나를 볼 때 미쳤다 얘기를 해야 돼. 미쳤다 얘기를. 미쳤다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불강불겁.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미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단을 한 다음에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내가 오늘 고객을 몇 명 만날 건가? 제가 적당한 고객 숫자는 보니까 15명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하루에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인원은 15명 정도는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가서 시간을 오래 끌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분은 리크루팅 좀 해달라고 따라갔더니 있잖아요. 처음에 설명을 조금 시작해서 한 2, 3분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야 친구야 옛날에 가는 어디 있노? 나는 멍할 수가 있습니다. 저끼리 얘기하고. 그래가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워가지고 호일의 법칙도 배우고 설명하는데 중간에 끼어들지 말라는 법도 배우고 이런 걸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작정하니까 성공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5명 정도는 만나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제품 전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내가 일으킬 매출 PV 목표를 정해야 돼요. 하루에 2만 PV만 전달해도요 보름 전달하면 30만 PV가 전달됩니다. 하루에 한 달에 30만 PV 전달하는 건 크게 어려운 게 보름에 30만 PV 전달하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루에 2만 포인트 전달하는 거예요. 유산균 하나 전달하면 2만 포인트예요. 하루에 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전달할 것인가 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뛰어야 된다면 행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런 모든 원칙들을 어디에다 맡겨놔야 되냐면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스템. 시스템에다가 맡겨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파트너분은 여러분들 말을 듣지 않아요. 왜? 학교 다닐 때 그분보다 공부 더 잘했다 그러면 절대 더 안 듣고. 그렇죠? 또 인원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다 맡겨야 되냐면 이런 원데이 세미나에서 성공자분들이 얘기하는 걸 듣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게, 어떻게 듣게 하는 게 좋냐면 시간 전에 와서 가장 앞좌석에 앉아가지고 중앙에 앉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 중앙에 앉혀놓으면 주무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쳐다볼까 봐 졸지를 못해요. 가운데 앉아놓고 양쪽 스폰서가 옆에 앉아있으면 나가지도 못해 이제. 그렇게끔 제대로 듣게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이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에 빠지면 안 되고 내가 전달로 하고자 하는 오토 소비자나 아니면 사업 파트너분들을 여기에 앉히는 일이 전부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왔어요. 누가 물어보거나 물어보면 제가 안 가르쳐줍니다. 여기 와서 들으라.
석세스 아카데미 가서 배워라, 들어라, 성공자들의 얘기를 들어라, 홈페이지에서 들어라. 성공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검증이 다 끝났습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시스템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성공의 법칙, 이 시스템 속에서 일만 하면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는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매일매일 각인을 시켜야 돼요. 아침에 나올 때 넌 할 수 있어, 이해되겠죠? 아침에 딱 나올 때 그걸 보고 넌 할 수 있어, 너는 성공자야, 너는 이미 성공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